기분이 좋다. 내고 라방 했거든. 금요일 날딱 15분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신난 거야. 선생님이 레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다 이제 플렉스 한 다음에 딱 15분 라방 했는데 너무 업돼가지고 애들 댓글은 하나도 안 읽고 혼자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또 사회문화 개념 열심히 공부했나 봐. 이제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쌤, 뉴미디어는 쌍방향 매체라고 했는데 왜 일방향으로 하시죠? 막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쁘게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 요즘 만드는 거좀 보여줄게. 봉투도 너무 예쁘지 않니? 봉투도 사고 싶다, 진짜. 봉투도. 아, 선생님, 요즘 만드는 건데, 이거야. 되게 크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차 뼈대인데, 포르쉐 911이거든? 내가 자동차를 잘 몰라. 근데 이거 만들면서 좋은 게 자동차의 구조를 알게 돼요. 그래서 포르쉐는 역시 6기통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린더가 6개여서 굴리면 막 돌아가거든.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핸들이 있어. 조향 장치에 따라서 이렇게 굴러가요. 만들면서 미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요거를 만드는데, 뭘 보고 만드냐면은 가이드북 있거든? 이거를 보고 만든다. 되게 두껍지. 펼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부분을 만든 다음에 본체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 근데 내가 요거를 이제 레고를 되게 오래 했어. 오래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내 강의면 이거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진짜로 본질적으로 많이 닮아 있어. 너도 분당에 가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막 우겨 넣는다 또막 이러면서 막 이러던데. 아니 진짜야. 선생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실제로 얘를 잘 만들게 될까? 이것만 열심히 보면은 실제로 조립을 잘하게 되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닮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요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많이 볼수록 이제 쉽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실제로 레고를 하는 건또 다르다는 거야. 그게 수업을 듣는 거랑 공부하는 것의 차이기도 하거든. 너희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야. 인강 선생님들 특히 강의만 들어서는 늘지 않는다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야. 나는 그게 여기에 있다고 봐. 실제로 레고를 조립을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안 돼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 사실 여기 부품 종류가 얼마나 많냐면 얘들아, 이거 그림 보면서 구분하기도 힘들어. 부품 종류를 보여줄게. 아, 또 이렇게 보니까 하고 싶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게 한 봉투에 무대기로 들어있어서 찾아내는 것도 고역이야. 그래서 실제로 손도 되게 아프고, 이게 내가 맞는 그 위치에 놨는지 꽂고 있는 건지도 의구심이 들고 막 그래. 그래서 막 고뇌를 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표도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너희들 진짜 열심히 하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듣고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이 레고 하듯이 풀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 어떤 사람은 강의만 들었으니까 난 공부했어라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실전에서 조립을 잘하는 사람은 풀어본 사람이야. 이건 아예 다른 세계 얘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숙제를 많이 주잖아. OX를 풀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해. 실제로 쌤하고 할 때는 딱딱 보이고 잘 이해가 됐는데 내가 혼자 하면 안 돼요라는 질문 하는 거야. 그거는 사실은 조금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끈기 부족이. 처음엔 잘안 된다고 했어. 분모 분자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틀리고 그럴 거야. 근데 자꾸 해보면 얘들아, 레고도 마찬가지다. 레고도 처음에는 선생님도 많이 어려웠거든. 근데 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비슷한 원리가 반복되는구나가 느껴져. 너희들이 딱 봤을 때는 복잡하지만 나는 구조가 보이거든. 어떤 거냐면 이게 긴 막대기들 있지. 그런 막대기들을 잘 조립해서 결국에는 요 연결 볼트 같은 걸로 연결하면 되는 원리야. 근데 그거는 실제로 조립을 해봐야 보이는 거도 구조가. 공부도 그래. 지금 표를 두려워하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하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그럴 거야. 실제로 실전편 들어가면 애들 많이 포기하거든. 근데
장담할 게 한 달만 참고 하면은 표에 쓰이는 원리가 정해져 있구나가 보여. 개념은 왜 너희들이 공부하니까 대충 뭐 나온지 알겠지? 표도 마찬가지야. 응. 지금 당장 오늘 배운 거, 상대치 자료를 주고 절대치 대소 비교하는 거늘 보이고요. 가중치 늘 보이고요. 분모 증가율, 분자 증가율 대소 비교하는 것도 늘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깨달으면 너희들이 표가 비약적으로 늘거든.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심 끈기를 갖고 해줘야 돼. 그게 나는 레고 만들면서 너희들 생각을 나더라고. 비슷해, 레고도. 그래서 조금만 참고 해달라. 여러분들 다할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참. 그 와중에 이제 창문도 열리고 이게 다 스티커가 내가 붙이는 거야. 내가 디테일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 문에 레이싱 지도도 있어. 어제 진짜 전동 모트 달아가지고 우리 종강하는 날 조종할 거야. 여기서 뿅 이러면서